I need a drink. 뭔가 긴장한 듯이 술을 찾는 여자. 단박에 원샷을 날려준 뒤 남자가 용기를 내어 고백하는데 I thought about this all fucking day. Even fucking jerked off to you. 미친놈이었죠. 여자는 당연히 싸대기를 날려줄 법도 한데 바지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더 자극적인 플레이를 위해 눈을 가리고 의자에 앉힌 뒤 그의 사랑스러운 뒤통수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뚝배기를 날려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본 영상은 줄거리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미리엄은 여동생에게 뜬금없이 자신이 꿨던 꿈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I was thinking on the drive over here about this awful dream that I had. Finally I knew that something was wrong, so I went into the next room. And you were hanging from a belt by your neck. I don't give a fuck about your dream. 동생의 반응은 냉랭했죠. 50 fucking people coming to this thing and I still haven't made the fucking ice cream. Or I can do that. Fuck. 어떤 이유에서인지 잔뜩 화가 난 그레타는 언니에게 팩트 폭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The truth is you never once thought of me. Don't for a minute pretend you're doing any of this shit for me. We done? 미리엄은 큰 충격에 빠진 듯 말을 잊지 못했죠. 묘한 눈빛으로 동생을 응시하며 분노의 믹싱질을 하던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며칠 전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는 차 안 미리엄 부부는 그녀의 동생 그레타의 집으로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How do you want to be back?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동생 그리고 동생의 남편인 딜런 이들 부부는 즐거운 한때를 보내게 되죠. 딜런과 미리엄은 오랜 친구 사이로서 서로 허물없는 대화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You know that feeling when you scratch your armpit and then you're like you sniff it and then you take a little sneaky lick. 이모 여기 공깃밥 하나만 부탁드리. 딜런은 동생의 남편임과 동시에 매우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대상이었죠. 그날 밤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그녀는 딜런에게 고민 상담을 하던 도중 분위기에 취해 입을 맞추게 되는데 실수였음을 자백하고 다시 남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I want to be attracted to him again. I just don't know how. 딜런은 절친답게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I think you're a good person. I like that you think that. It's nice. 장작불이 모두 꺼져버린 새벽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녀에게 딜런이 반강제적으로 나쁜 짓을 해버리게 되죠. 다음날 아침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는 딜런 Don't touch me. 그녀는 전날 밤 있었던 일에 대해 따지기 시작하는데 I was asleep and you fucked me.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게 되고 That is a fucking lie and you know it. 그녀는 믿었던 친구가 혐오스러워지기 시작했죠. We're gonna work this out. It's gonna be okay. No, it's not. 그날 오후 오랜만에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같이 수영을 하러 온 자매 한참을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도중 I have to tell you something and I don't want you to freak out. Why would I freak out? It's about Dylan, okay? 미리엄은 어젯밤 있었던 일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언니에게 날려버리는데 You fucked up. It's
pathetic and fucking disgusting.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날 이후 오히려 보란 듯이 동생 부부는 더 그녀를 자극하기 시작했고 엄한 불똥은 남편에게 튀게 되죠. Why are you being such a fake fuck right now? I think you should slow down. You don't even like them. Don't be a dick, okay? I know you're in a mood right now, but what was it that you said in the car? Go on. I'm not doing this with you. I'm not doing this with you. Why can't you fucking own it for fucking once? 딜런은 눈치만 볼 뿐이었죠. 미리엄 부부는 오랜 기간 애정을 나누지 않은 쇼윈도 부부였죠. 반면에 자신에게 더러운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에 묘한 분노 섞인 감정이 복받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레타가 시댁에 간 사이 결국 그를 죽이게 된 것이었죠. 딜런을 모두 토막낸 뒤 살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걸려온 음성 메시지. Hey, it's me. I don't want to get your parents in without sorting things out. I wanted to talk when you are, so just call me back. 하지만 그의 뼈는 펄펄 끓는 냄비에 잘 익어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완전 범죄를 꾸며내기 위해 변장까지 하는 철저함을 보여주죠. 그렇게 증거들을 모두 불태우고 뼈는 강에 뿌리게 됩니다. 모든 걸 처리하고 잠시 정차 중인 미리엄, 잠시 머리를 식히던 도중 무언가 눈에 띄게 되는데 매우 위협적인 모습의 남자와 그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참다 못한 그녀가 뛰쳐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그를 향해 매우 공격적인 태도로 비난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Don't fucking touch me. Go back in your car. Do you understand? Or fucking what, mate? Or fucking what? 하지만 부인의 중재로 싸움은 무마되고 오히려 자신이 민망해진 상황.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는데 다음날 정성껏 빻은 딜런의 뼈가루를 가지고 그레타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미리엄이 정성껏 반죽 중이었던 아이스크림의 재료가 되었던 것이었죠. 좀 전에 언니를 쏘아붙인 것이 이내 미안했는지 말을 걸어보는 그레타. So did I live? What? Your dream. I walked into the room where you were hanging yourself. Tried to get you down. I couldn't lift you and take the belt off at the same time. And I kept just saying it's okay. It's okay. It's okay. And then I woke up. 이어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는 그레타의 시댁 식구들. 언니의 허벅지를 꼭 잡아주며 그녀에게 의지하는 동생. 미리엄의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미리엄은 항상
동생은 자신이 보호해줘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결혼생활은 엉망진창이었던 거에 비해 동생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며 열등감과 질투를 느끼고 있었던 상태였죠. 그러던 도중 딜런이 자신에게 했던 짓을 그레타에게 말함으로써 동생을 보호해준다는 명분을 챙김과 동시에 그녀의 행복한 가정을 깨부시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던 거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레타 부부의 애정전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그녀는 비참한 마음이 컸을 거라 생각됩니다. 결국 딜런을 아예 소멸시키는 것만이 동생의 행복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했던 것이었죠.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당위성이 필요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질투와 분노 때문이 아닌 딜런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싶었던 거였죠. 폭력적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You think you scare me? It's not your problem. It's not your problem. What make you think you scare me? 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남자를 향해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닌 자신 스스로에게 외치며 범죄 목적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애인이 없는 이유가 나는 집대가 아니야, 나는 이성에게 관심이 없어, 혼자가 편해 라고 외쳐보지만 실상은 사실 못생겨서 이 닥자이 여성 감독 마들렌 심즈 퓨어는 자매만이 느낄 수 있는 묘한 경쟁심과 질투를 영화 속에 녹여냈습니다. 긴 테이크와 상징적인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하며 주인공의 불안한 심리를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봤는데요, 생각 외로 고어적인 요소와 적나라한 노출씬이 많아서 이런 영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보는 내내 괴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헬무비였습니다.